네, SUV의 명가 쌍용차가 또 다른 야심작 하나를 들고서 우리 앞에 왔습니다.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에서 보다 더 진화한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네, 우선 렉스턴 스포츠 칸은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보다 눈에 띄는 점은 30cm 이상 길어진 데크를 보다 더 늘려서 더 많은 무게를 실을 수 있고 더 많은 활용도를 늘렸다. 그래서 칭기즈칸의 그 칸에서 이름을 차용을 해서 더 넓은 공간을 차지했다 해서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우선 렉스턴 스포츠 칸은 그 어떠한 차보다 오프로드에 적합하게 만들었다는 게 쌍용차가 입이 닳도록 하고 있는 얘긴데요. 우선은 쌍용차가 SUV 명가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험한 험지로 구성이 된 렉스턴 스포츠 칸의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오프로드 차량에 맞게 구현이 됐는지를 한번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홈로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내려가실 때는 도로 1cm 그냥 이용하셔서 내려가시면 좋습니다. 시야 확인하시고 계기판 1cm 녹색에 표시 있죠. 네. 경사로. 네. 와, 안 보이네요. 네, 다 뗄게요. 네, 먼저 다 뗄고 좋습니다. 다 뗐는데도 차가 알아서 속도 제어를 하고 있어요. 휠도 되게 만족했고요. 휠 디센트기는 차가 이런데도 안 망가지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땀이 나네요. 땀. 좋습니다. 좌측 우측 우측 좋아요. 좋습니다. 와, 이게 쌍용차가 SUV 명가라고 하는데 이 자신감이 엄청나네요. 홈로를 펠리세이드 몰 때는 홈로가 아니랬거든요. 그런데 칸은 홈로를 직접 제작까지 했다고 해서 엄청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편이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오프로드 주파 실력 굉장히 좋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시승을 하면서 몰았던 차 중에 가장 큰 크기의 차, 그리고 트럭, 사실상 트럭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선은 차가 무겁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악셀을 밟을 때 차가 느리게 나간다 이러한 뜻은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의 무게가 온전히 다 느껴지는 그 정도 느낌을 주고 있고, 지금 코너를 돌았는데 운전석에서 느낀 차 쏠림은 없었어요. 스포츠칸 같은 경우는 데크가 늘어난 만큼 토크도 늘렸어요. 토크도 2kg가 늘어나면서 차의 뭐 가속 성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처질 수 있는 점을 보완을 했는데, 그거 역시도 지금 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가속이라든지 주행에 있어서는 별 부담을 느끼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몰고 있는 파이브링크 서스펜션은 서스펜션 이런 데에 신경을 써서 주행 성능, 안정감 이런 거를 좀 극대화하다 보니까 레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쌍용차가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거를 또 하나의 SUV, 한국에 없던 대형 SUV라고 소개하는 점은 있어요. 어쨌든 대형 SUV들과 비교를 하면은 승차감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픽업트럭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뒀을 때는 이 정도 승차감은 괜찮다라는 또 느낌은 들어요.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파워리프 서스펜션을 타고 있죠. 이 파워리프 서스펜션은 뭐 스프링을 판처럼 이제 여러 개의 겹을 쌓아가지고 뭐 겹판이라고도 하는데, 주행성은 조금 버리더라도 내구성, 그리고 오히려 오프로드 같은 데서의 좀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파워리프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는데, 아까 오프로드에서는 상당한 주행 능력을 보여줬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일반 실도로를 달릴 때
뒷좌석에서의 느낌은 일반 파이브링크 서스펜션보다는 파워리프 서스펜션이 보다 좀 주행할 때 통통통 튀는 느낌, 꼴꼴꼴꼴 이런 가는 느낌, 그런 게 조금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승차감은 조금 덜 하지만 차량의 내구성이나 그리고 200km 더 늘어난 700km 적재 하중을 버틴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파워리프 서스펜션 모델로는 파이오니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대형 SUV보다는 상용차에 좀 더 적합한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렉스터 스포츠칸의 뒷좌석에 앉아봤는데요, 우선 뒷좌석이 생각만큼 넓진 않아요. 뭐 대형 SUV로도 쌍용차가 소개를 하지만 기존의 대형 SUV의 2열과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는 픽업트럭 치고는 많죠. 차선 이탈 경보, 그리고 앞차와의 이제 제동할 때 보조 시스템, 그리고 앞차와 추돌 경고, 그리고 스마트 하이빔, 그리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이 정도 안전 사양을 담고 있죠. 근데 이거는 프로페셔널 최상위 트림, 프로페셔널 S의 경우고, 나머지 차량 이거를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스마트 패키지 2로 담겨져 있는데 70만원만 추가를 하면은 이러한 안전사양을 저희가 타고 있는 차에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안전사양이 70만원 선에서 해결이 된다면은 이거를 안 그래도 지금 픽업트럭의 렉서 스포츠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높게 나온 가격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70만원을 추가를 해서 안전사양, 이 정도 수준의 안전사양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정도 마케팅이 오히려 더 고객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